고블린 스탠드사 이어서 갑니다. 자, 시작하죠. 자, 물도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군요. 케이트를 저번 시간에 잡고 우승자의 증표가 두 개. 아, 이 상태에서 끝났었네요. 얘를 안 잡았군요. 가죠, 그럼. 아, 가기 전에, 아, 뭐, 미리 좀 켜놔야겠다. 진행하는 도움을 주는 것들을 켜놔야겠어. 이게 휴일이라서 댓글 많이 달렸더라고요, 유튜브에. 좋은 댓글 감사하고요. 밴도 엄청 때렸습니다. 스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댓글에 답글로 시비 거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알람이 안 뜨더라고요. 알람. 원작 루트. 유령선이죠, 유령선. 여기서부터고. 자, 우승자의 증표. 휴일인데 오히려 귀찮아. 댓글이 좀 많아. 평일이랑은 비교도 안 된다. 그렇지, 10배로 나오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시작하도록 하죠. 샤워하고 있는 여자아이를 덮치는 오랑우탄을 두들겨 팼다. 시프트를 대사 나올 때 누르면, 아, 그래요? 아, 그 대사 멈칫멈칫할 때요? 그래요? 10분 누른 상태로 대사하면 어떻게 되지? 전 안 나오네요. 모든 것이 스탠드였어. 아, 노래 이거 없는 건 아무리 봐도 부담스러워. 스트렝스. 자, 생각으로 잡죠. 생각을 쓸 거기 때문에 얘를 데려왔기 때문에 생각을 하겠습니다. 생각 좀 하면 안 될까? 생각을 안 하네? 아니, 아, 그치, 그치, 그치. 생각을 한게 아니라, 그냥. 그냥, 시간이 해결하는데? 좋아! 536, 생수. 집에 생수를 챙겨왔어야 됐어. 생수도 팔아야지, 인간적으로. 배 가라앉을 거야. 보트로 탈출하자고. 제가 저걸로 건너왔으면 케이트는 어디 타고 온 거예요? 이것도 포류인가? 됐. 4일만에 구조돼요. 싱가포르에 도착했다. 야, 시작하자마자 3일을 한꺼번에 해버리면 어떡해. 고민되는데 솔직히 폴라레프랑 가야겠죠? 아, 좀 고민되네. 잠깐만요. 어디 보자. 우선 우승자의 증표는 케이트를 써드린 다음에는 데들리라고 이제 잠수함 루트를 가야지 나오기 때문에 한동안은 좀 비어있죠. 싱가포르에 온 다음엔 에보니 데빌. 에보니 데빌 잡은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되네. 아, 그거네. 조이 이벤트도 저는 있었죠, 여기에. 자, 빨리 가죠. 포라리브 레벨이 굉장히 높네요. 나보다 높아요. 경험치는 나 얼마 안 남았으니까. 동네비네, 거의. 애는 있고. 인형을 좀 잡겠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상, 능력치 올려주는 게 나오잖아요. 비밀 상점이. 좀 작업을 해두죠. 몇 층이었지? 9층이었나? 12층이었나? 아, 나왔다, 나왔다. 이거 다 잡고. 쟨 될 거 아니야. 얘 경험치랑 꽤 짭짤하거든요. 그리고 전투력도 약해요. 녀석들 잡으면서.
단상 검술, 얄차 썰기. 그렇게 약하진 않다. 195원. 아, 좀 애매한데? 야채 썰기. 애매하다. 들어가긴 하네. 60이네. 아, 60이네요. 휴대식량 나오는 건 좋은데 조금만 더 올려야겠다. 이거 한 놈 점사 맞으면 그냥 바로 갈 것 같은데 어쩔 수가 없다. 보라리프가 은근히 또 괜찮더라고요. 생수 없냐? 생수. 생수를 잘 챙겨왔어야 됐어. 자포자기랑 야채 썰기. 그렇지. 괜찮은데? 내가 느려서 그게 문제다. 내가 너무 느려. 200. 그럼 주는 폭 보니까 몇 마리면 잡아도 금방 레벨업하죠. 지금 상태에서. 뭐 돈을 200원이나 주는 게 정말 좋네요. 후반에 센 거 잡아도 2-300원밖에 안 주기 때문에 400원 줄 때도 있긴 한데 그건 세니까 씨. 갑자기 왜 이래 데미지. 휴대식량. 휴대식량. 야. 휴대식량 주는 것도 너무 좋아. 굉장히 많이 차기 때문에. 맥이죠. 휴대식량. 좋아. 은근히 꿀이네. 조인 좀 나중에 잡겠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야, 딜 왜 이렇게 세냐? 계속 얘 할 거면은 2판, 4판으로 바꿨어야겠다. 속도가 된다면. 그렇지. 그렇지. 좋아. 나갔다 오면은 쟨 돼 있나? 2층 갔다가 일단 회복을 해야 되니까 밥 먹고 오죠. 솔직히 밥이 너무 안 차. 적당하죠? 120원에 저 정도면. 전수식량은 팔아도 200원이기 때문에. 좋아. 너무 좋아. 돈 좀 쌓아가겠습니다. 이거 밖으로 나가면은 돈 주는 애 거의 없거든요. 한 100원 주기 때문에 여기서 200원으로 먹어두면 쉽게. 너무 좋죠. 적어도 하나만큼은 사고 싶어요. 능지 상승을. 앞으로를 대비하면은 전때 그 이빨 까기를 위해서 폭탄 필요하거든요. 돈도 좀 많이 모아놔야겠죠. 다음 맵은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이게 이제 탱크랑 헬리콥터 나오는 맵은 모바야 거기는. 너무 세. 경험치 많이 주긴 하는데 상대적으로 돈 금액 생각하면은 여기가 낫죠? 강하고요. 명중률은 떨어져도 데미지만 놓고 보면 아주 좋아. 계속 올리죠? 어차피 여기서 올려도 이벤트 보면은 올라가는 거는 고정으로 올라가니까. 에이 뭐야. 그렇지. 레이더츠. 밥 먹고 오자. 좀 안 봤는데 운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바꿔야겠는데. 전략에서 연기기술 벌써 나왔어? 데미지 2판 4판으로 바꾸겠습니다. 속도가 될진 몰라도 된다면은 충분히 한 방에 잡을 수 있을 테니까. 그렇네요. 헬기는 안 싸고 일단 탱크랑 싸울 예정인데 탱크는 세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문제네. 야채 썰고 다 잡으면은. 그렇지. 그렇지. 최소 데미지가 60만 넘으면 아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그렇지. 크게 뭐 비슷한 것 같다. 난수가 너무 커. 난수가 데미지에 거의 뭐 70%에서 150% 왔다 갔다 하니까
계산을 할 수가 없다. 아하! 갈란드 3? 이렇게 된다고? 아, 이렇게 되면은 바꿔야지. 앞장선다. 아, 밀리언 저게 맞아. 광역기였지. 아, 나 큰일났다. 계산 잘못했다. 어떡하냐?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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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 그렇지. 그 아유 야. 그렇지. 그렇지. 아, 야, 이건 아니지. 괜찮은데? 은근 돈도 괜찮게 들어오네요. 돈꽤 괜찮네. 어차피 여기서 살수 있고, 능력치 상승하는 아이템은 못 사기 때문에 뒤에서는 사서 조금이라도 좀 올려두면은 큰 도움이 될 테니까. 아, 고충 아니야. 밀리언 스피 쓰면은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괜찮다. 레벨링으로 해두겠습니다. 특히 폴라레프는 너무 붐 뜨는 녀석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올려둘게요. 밀리언 스피 근데 한 번밖에 못 쓰냐? 너 너무 소비량이 오바야. 에이, MP 올려주는 거 내가, SP 올려주는 거 내가, SP 올려주는 거 내가 구매를 안 해놨나? 아, 여기 하나 있네. 있긴 한데 비싼 거네. 엄청 비싼 거네. 큰일 났네. 얘 너무 소비가 큰 데에 비해서 과해. 근데 저 이거 뭐 잡는 속도 같은 거 생각하면은 300원짜리긴 한데 휴대식량으로 들어오고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휴대식량이 들어온다는 게 크지. 이제 그 녀석이 음식을 안 먹으면은 레스토랑 걔 음식을 안 먹으면은 휴대식량으로 먹여볼까? 40 나쁘지 않다. 어차피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만화 올려주는 건 내가 또돈 주고 사야 되니까 이런 게 낫네요. 이거 먹는 게 200원 계산해서 어차피 뭐 저거 살 생각은 없으니까. 휴대식량은 전투 탱크부터 가면은 돈 많이 나오고. 아껴서 살아봅시다. 야, 잘 잡는다. 아, 진짜 잘 잡네. 밀리언 스피. 술을 먹여야 돼, 술을. 술 없나? 휴대식량. 술을 먹여야지 얘가 이제 만화제니 잘될 텐데. MP가 너무 소모가 크다. 아, 이렇게 팔죠. 200원. SP만 회복하는 거 10개 줘봐. 그리고 아, 이거 개 손해 같은데? 한번 올려보자. 야, 어딨어요? 내가 뭐 샀죠 지금? 우롱차. 어우, 야, 많이 올라가네? 42 올라가? 오, 야, 되게 좋다 이거. 사자. 노가다를 껐기 때문에 삽니다. 아, 밖에 나가면 안 써요. 얼마나 노가다를 많이 하려고 그러는지 딱 보이죠? 많이 올려둘게요. 어차피 징표 먹어야 되는데 괜히 고생하지 말고 영상에 올려두겠습니다. 빨리 깨겠다고 했지만 빨리 깨는 것보다 안전하게 깨는 거를 선호할게요. 불안합니다. 그래요? 전 오히려 폴라리프가 난데? 네, 그냥 레이더체도 있고 솔직히 유성척지보다 레이더체가 나은 것 같습니다. 나 오히려 나는 좋다로가 좀 그래요.
얘 충분히 이제 그 근거리도 은근히 세고, 은근히가 아니라 엄청 세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조조랑 그게 크게 차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스킬이 좀, 아 이거 큰일 났네. 스킬이 좀 약간 이제 구분하기가 내가 어려운데, 본인 입장에서. 어, 야, 웬일이야. 예쁘게 잡았어. 우렁차. 어, 그리고 데미지가 되게 좋다. 밀리언 스핏이. 어, 근접이긴 해. 상대 근접이긴 해도 괜찮네. 레벨대 생각하면은. 약간 정이 간다. 은근히 세니까. 역시 힘이 최고야. 밀리언 스피드 그리고 100%기도 하고 맞는 게 17레벨. 어야 금방 오르네요. 겸치도 괜찮게 나와요 지금 레벨대 생각하면은. 노가닥이 너무 좋아. 솔직히 이만한데 없는 것 같다 진짜로. 스피리치도 생각하면 조금 애매하거든요. 스피리치 한 방에 잡는 게 좀 애매하고 스피리치는 회피율이 높으니까 얘네는 그냥 100% 죽으니까 괜찮네. 레벨업이 조금 더 돼서 조금 됐죠. 여기서부터 이제 야채 썰기로 잡게 되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해볼까요? 야채 썰기 되냐? 어, 되는 것 같네. 어, 이러면은 더 이득이지? 조셉도 쓸 거기 때문에 조셉은 이제 체력 회복이 있으니까 만화 회복이 가성비가 좋으니까 한번 올려두겠습니다. 자포자기 야채 썰기. 이제 70 확실히 넘게 뜨면서 좋은 데미지가 나오네요. 가끔이면은 뭐 근데 가끔이 사실 좀 안 좋긴 한데 너무 느려요. 레드 갈라나 너무 느립니다. 얘가 빠르기만 해서 진짜 너무 잘 써먹었을 텐데 노가 날 때 애매하게 느리니까. 근데 휴대식량까지 주는 거 생각하면 진짜 많이 주긴 한다. 가끔 두개 주고 거의 안줄 때가 있긴 한데 솔직히 돈 주는 것만 따지면은 후반 유닛이랑 비교해도 안 꿀리네. 초반이라서 경험치 가성비 생각하면은 엄청 좋네. 인형 잡는 게 이렇게 좋았단 말이야? 야채 썰기. 인형 학살자야. 휴대식량 나오고, 한 400원 생각하면 너무, 너무 좋네.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다. 그래서 회복하고 가. 우롱차. 아, 산건다 먹어야겠죠? 레벨링 많이 해둬야죠. 이만큼 올라가는 것도 되게 그렇다. 좋다. 인형이 이렇게 좋았구나. 처음에는 얼핏 좋다고 느꼈는데 약간 몰랐거든요. 느낌을 얼마나 좋은 건지. 너무 좋네. 성에 따라서 죽을 각오라는 상위 스킬 나와요? 어, 그런 것도 있어요? 전략형도? 야, 잘 만들었네. 이렇게 다 있네. 어, 제일 낮은 게 이제 60대 중반인 것 같습니다. 레벨업을 많이 해서 그런지 데미지 확실히 느네요. 근데 뭘 따라서 느는 건지 모르겠어요. 공격력을 올려도 비슷하게 바뀌었다고 생각하면은 정신력인가 설마? 아, 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들어가? 아, 62? 62인 좀 아니야. 열심히 잡읍시다. 어차피 아무도 안 보는 영상. 유튜브에서는 진짜 가뭄이거든요. 아무도 안 봐요. 열심히 올려야죠. 아무도 안볼때 이렇게 노력해야죠.
우승률 마이너스 250이요? 완전 그러면은 깡으로 가는 거네. 야 너무 좋다. 데미지 올라가는 건 진짜 감동적이다. 감동적이야. 휴대식량 많이 올려놔야지. 지금 나는 뭐 그냥 올려야 되긴 한데 1원만 더 하고. 너무 괜찮은데? 이렇게 줄 때 먹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래도 괜히 애매한 데서 할라 그래도 더 애매해지니까 13,000원 있죠? 열심히 잡읍시다. 돈 많이 주는 게 너무 좋아. 어차피 돈은 내가 필요하니까 게임 끝날 때까지. 그리고 휴대식량도 지금 필요하죠. 필요한 거 주니까 최고야. 나중 가서 솔직히 말해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못 잡습니다. 이렇게 뭐 400, 그 1000에 400짜리 걔는 150 넣어야 되잖아요. 60이고 얘는 이제 속성도 받고 너무 안정감 있어. 내가 갈란드 데리고 중거리 애들로 이렇게 사냥하는 거는 힘들 것 같고 솔직히 말해서. 그러려면 이제 카쿄인이나 누구야 압돌 잠수함도 탈 거니까 압돌 레벨업도 안 되고 그런 쪽으로 이제 갈 것 같은데 너무 힘드니까 원래 20 20이라고? 나랑 1차 해놨었는데 뭐 20이야 너는. 사기꾼이네. 체력 260이네? 이거 엔딩 갔을 때 저번에 엔딩 갔을 때 폴라레프 스펙인데? 파셋 어 야 이거구나. 아닌데 아니 착각했습니다. 착각했고요. 파셋 아니지. 폴라레프 없지. 착각했어요. 예전에 파동타를 쓰면은 개부신을 잡을 수 있다고 해서 폴라레프랑 나랑 가잖아요. 그래서 폴라레프가 혹시 파동탄 배우나 했는데 그럴 리가 없죠. 무슨 배우는 스킬이겠죠. 아 순간적으로 놀랐네. 아 썰어. 경험치 들어가는 맥스 차이가 너무 심하다. 나 좀 낮춰줘야 돼. 혹시 카디건즈 같은 애들 좀 쉽고 얘가 좀 어려운 건가? 불량한 수준 진짜. 야 아직 이거밖에 안 썼어? 야 되게 준수한데? 이거 두 개까지 봐도 되겠네요 이 정도면은. 좀 오반가? 이거 능력 상승 두 개까지 올려도 될 것 같은데. 자 나 일단은 너무 좋은 것 같다. 여기서 먹는 것만큼 좋은 건 지금 상황에서 없는 것 같다. 폴라레프는 키워둘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방관 기술 있나? 폴라레프에? 있겠지. 물리 데미지 깡들인데 도월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폴라레프가 진짜 능력만 놓고 보면 너무 무식하다. 얘는 빠른 거긴 한데 말 그대로 무식하다 진짜. 빠른 거밖에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심지어 조조는 시간도 멈추는데. 너무 쓸모없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데미지가 안 들어왔는데 레벨업만으로 지금 체력이 130에서 170 맥스는 굉장한 농사를 띄고 있습니다. 5,000원 정도네. 들어올 때 비해서 돈이 엄청 많아. 빨리 이걸 해치워주고요. 열심히 올리겠습니다. 휴대식량 좋아 휴대식량 21 높은데 괜찮은데? 아, 물론 여기서 뭐 내가 뭐 27 그렇게 찍고 그럴 생각은 없는데 돈이 너무 좋다. 아, 지금 올려둬야지 돈 많을 때. 돈은 뭐 아끼지 않고 쭉쭉 가겠습니다. 이거 조이가 얼마나 약할지 기대되는데 한 방에 죽는 거 아니야? 한 턴에?
분노러시. 드디어 최강 물리들 나왔죠. 중거리들 나왔죠. 최강. 근거리지. 참 돌격이 지금. 돌격이 근데 최강이 맞긴 한가? 나 좀 애매한 것 같은데 돌격은. 돌격은 가성비인 것 같고. 휴대식량 잘 나오네요. 얘네 300원인 거 계산하면 너무 좋아 진짜. 400원이지 실질적으로 이게 200원이니까 휴대식량이 나한테 필요한 아이템이기도 하고. 너무 좋은데? 빰빰빰 빠바바밤빰 빠바바바밤빰 빠바바밤빰. 방어 야채 썰기. 아 좋다. 이렇게 노가리 까면서 전에 그 온라인 인기 게임 랭킹 1위 했다고 메이플 스토리 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쭉쭉 가죠. 너무 좋은데? 난 되게 좋아. 아 이것보다 물론 더 좋은 노가다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기 잠수함 루트라던가. 아 그래도 난 이거 할 겁니다. 좀 가다가 나중에 가면 되니까 잠수함 같은 거는. 어차피 잠수함 루트 가서 만약에 내가 약해서 데미지 안 들어간다 상성도 있는데 그러면은 아주 피똥 싸니까 조금 더 올려두죠. 조금이라도 센 게 좋습니다. 레벨이 아니라 2만원 모으려고요. 그 능력치 두 개 살라고요. 근데 이제 정신력을 올릴지 방어력을 지속력을 올릴지 그게 고민된다. 속도는 올려도 답 없을 것 같고 솔직히 말해서. 상태 이상 좀 면역해주는 게 있으면 좋을 텐데. 휴대용 식량은 안 팔고 무조건 그냥 깡돈으로만 2만원 가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다고 하기엔 너무 많은가? 어찌됐건. 돈을 보고 게임을 하니까 약간 게임이 좀 트여서 보이네. 괜찮네, 느낌. 식량 두 개. 식량도 너무 좋아. 지금 밤껏 600원이잖아. 아 물론 아이템 뜨는 것도 다 한번 봐야겠지만 뭐라 준다는 게 좋네. 스피릿가 뭐 주던가요? 오버 뭐 그런 거 주던가? 다이아몬드? 그런 거 뭐 나중에 많이 주니까 당장은 뭐 이거 쓸 수 있으면 좋죠. 조이랑 에보니 랩을 잡으면 2만원 될 것 같은데. 아 그건 아닌가 하지. 야 대체. 야 이젠 상한이 좀 많이 높아졌네. 레벨업이 잘 안되네. 야 우롱차 너무 좋다. 이렇게 좋았어 우롱차? 가성비가 아주 끝내주는데? 근데 우렁차보다 일단 밥 한번 먹는 게 더 찰 것 같긴 하다. MP여도 근데 그래도 편하니까 빠르기도 하고 당장 돈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아이템 회수하겠습니다. 12층 거 회수하고 9층 거 회수하면 되려나? 좋아 좋아. 아, 레이더츠 배웠나? 아, 배웠겠죠? 레이더츠 배웠겠죠? 조이 중거리였을 겁니다 아마. 인형 산데 근접해서 놔두진 않겠지. 양심이 있지. 야 수제비 몇 개냐? 22개? 괜찮네. 엄청 많네. 얘가 잡으면은 이제 1000원 남죠? 그럼 잡고 빨리 가죠. 방어 썰기.
제발 노가단 여기까지였으면 좋겠다. 진짜 스무스하게 쭉쭉 갔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담벼. 이제 잠수함을 타면은 핵폭탄은 못 먹겠네. 핵폭탄 먹으면은 내 생각에는 아 괜찮을 것 같은데 되게 좋을 거. 핵폭탄만 먹으면은 솔직히 그거 잡으니까 아까 레벨링 같은 거 생각하면은 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잠수함들 타면은 카큐인 친밀도 올릴 수가 있다 그랬거든요. 아 이거 멀다. 야채 썰기 가성비 좋게 일단은. 아 야 뭐하니 72 의외로 괜찮네요. 아 이거 잡부작이 해야지. 아 그따위로 나오면 어떡합니까 데미지가. 아 위험한데? 한번 더. 야 너 빠르네. 그렇지 잘 살아가자. 저 이제 너무 오래 걸려있는데 갈란드 3 때려서. 에이 웃기지 말고요. 아 이거 좀 아닌데? 콜라 먹어. 업그레이드 진정했다. 야 미나토 너무 점프하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미나토가 일단 빠르긴 할 테니까 타이너룸만 아깝지? 아 회복할 만한 게 마땅히 없네. 푸치즌 먹어라. 그리고 이제 밀리언 스피드 배달이죠. 그렇지 레이더치 한번 받고 싶은데? 파이스탄 때리고. 아 스탄 되냐? 진짜 잘 안 맞던데. 레이더치 때리면은 59 안색이 바뀌었고. 아 어우 야 파스탄이 돌격 나오기 전에는 그래도 좀 화내. 어, 많이 썼었지. 어, 돌격 나오면 다음부터 뭔가 좀 안 맞던데. 이상하다. 100이면 엄청 센 거 아니야? 돌격급인데? 사람 몸이 착하는 인형이었다. 500원 남았네요. 밥 먹고 와야겠다. 하고 아 300이야? 야 진짜 많이 올렸는데? 이 정도였어? 9층 가죠. 9층부터 뒤지고 오겠습니다. 저쪽은 뭐 없었죠? 이쪽이었나? 아 야 아직 안 돼. 아 이런 식으로 이벤트 돼? 폴라리프 때는 아 이렇게. 아 처음 본다 이렇게 되는 건. 이러면 호감도 올라가겠는데. 그렇지 레벨링 많이 했는데 같이 싸워야지. 발목이 베어져서 피가 나오고 있었다. 야 스피드는 폴라레프 파워는 내가 맞는다. 어디서 악마의 카드를 암시하는 대보. 아 방열쇠가 없어. 나 그래도 뭐 할 거 아냐? 어, 일단 옆에 있는데. 1대1로 싸워도 이길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보이.
아, 에보니 데빌, 그냥 덤벼. 야, 1대1이냐? 아, 싸우다 보면은 도와줄라나? 아, 이동불가 상태야? 내가 쟤 그냥 풀어주면 안 되나? 얘 무시하고? 솔직히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야, 파스탄 되게 좋다, 이게. 나중에 가면은 안 맞더라고요. 근데 지금 잘 맞네, 또. 움직일 수 있게 됐어? 저쪽 힘으로 변환. 시야 바뀐 데 가지. 너 뭐하냐, 여기서 이제. 잠깐만. 레이더치 한번 때려봐. 안 되네. 이거 강력히 해야겠는데. 야, 스티드 상승. 맞지도 않았는데요. 사기꾼이죠? 밀리언 스피 한번 때려. 그렇지. 강화되기 전에 죽인다. 덤벼! 아. 그렇지. 아, 근데 근접이었어, 해보니? 아, 강해져서 근접을 바꿨구나. 아, 이 포지션을 바꿨구나. 어때? 잡았으면 됐지. 특제 푸딩은 이제, 그 요리사 거죠? 80 올려주는 거. 좋은 거 나왔네요. 500은 나왔고요. 그렇지, 짜잔. 대헷골 사납군. 2대1로 싸웠는데. 시체로 발견됐어. 죽였네요. 안 죽을 줄 알았어요. 일단 파밍하고 오죠. 파밍을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침묵 이벤트를 하겠습니다. 아, 이거 어디냐? 침묵 이벤트는 당연히 좋다로 먼저 있겠지. 그럼 12층일 거 아니야? 아, 아이템 없고. 여기였나? 여기였니? 휴대식량과 휴대식량. 어우, 좋아. 괜찮은데? 아유, 아직 2만 원안 되네? 오지도 않았어, 얘네들은. 아, 파문라인 좋죠. 전체 이제 100 확인해. 100 이상 올라가고, 체력. 그리고 이제, SP도. 근데 뭐 내방 따로 있냐? 잠깐만요. 내방이냐, 이거? 진짜네? 아, 카퀸 방이네? 난방 없냐? 일단은 조타로부터 침묵질을 해야겠죠. 여긴데. 세이브를 좀 하고요. 경치. 코라레프랑 지금 파티네. 진짜 안 보이더라고. 어디 보자. 쇼킹 블루. 동료랑 같이 여행을 하면은 모두가 상승한다. 아, 뭐야, 유타 잡으면은 우호도 3포인트 올라가? 아, 잡고 올걸 그랬네. 이게 다야? 우호도 이벤트도 없네? 아, 전투로 우호도 올리는 게 다구나. 아, 뭐야, 그러면은 개구리잖아. 이러면은 딱히 뭐 내가 조정해줄 건 없네. 그냥 하면 되네. 근데 여기서 그거 있지 않았나? 일단 조타로 내려가자. 중거리 없이 갑니다. 가자. 불안하긴 한데 너 내려가면 어쩔 수 없어. 여기가 그나마 만만해. 레벨 쓰레기인 거 보소. 쇼킹 블루 잡는 거랑, 아, 유타가 3포인트나 준대요. 나 몰랐는데.
유타를 안 잡고 온 걸로 기억하거든요. 내가 까먹고 두 번째에서 큰일났네. 봅시다. 10포인트. 야, 플랩 3포인트 올랐어? 10포인트, 15포인트, 17포인트. 지금 뭐 당장은 나쁘지 않네요. 친구 정도는 보겠는데? 여기였죠? 빈지가 있고 여기 유타가 지금 없어요. 여기에 3회 플레이 해야지 다음에 나온다 그랬으니까 그냥 아예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됐어, 무시해. 3포인트 정도는. 그럼 신경 써서 뭐하냐? 분노라 씨. 주성 철권. 야, 2레벨 차인데도 조조가 더 빨라?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빈지나 잡을까? 아니 잡겠지 이 정도는. 덤벼! 얘랑 하면 안되나? 아 얘는 뭐 침묵도 안 온다 그랬으니까 그건 두겠냐. 덤벼. 아 원거리야? 아 중거리 아니었어? 파스탄 척지. 야 점사해. 아 야 왜 이렇게 쓰지? 이거 위험한데? 다이아몬드 씨 없는데 나? 먹어라 이거 그냥 비싸도 어쩔 수 없다. 아 내가 혼자 잡는다. 야 덤벼. 아 이건 아니지. 아 이거 아니지. 방어를 해? 근데 경험치 못 먹여주면 조금 거시기하긴 한데. 겁 없이 웃어 지금. 내가 죽을래요 그냥. 죽을래요. 경험치 매겨줘야 될 것 같고. 그럼 배분을 좀 생각해서 돈도 갖고 스탯도 좀 올려주자. 뭐야 똥 싸? 뭐 한 게 뭐가 있다고 똥을 싸? 아 여기서 싸고 나오면 어떡해? 너 다 내려가야 되잖아. 아 유타 아깝다. 근데 우도 3포인트인데 인형 잡자. 인형이 아니라 인형 맞네. 인형이었어? 적지. 그렇지. 인형이 100원? 아 진짜 적게 줘. 아까가 너무 노가다. 진짜 해리 진짜 개꿀이었어. 빨리 스탠을 사서 보죠. 허술이 그만한 스탠 사서 보겠습니다. 여기였죠? 어디였냐? 여기였잖아. 아 이거 그걸 대기 타고 있네. 건방지게 말이야. 죽여! 나 왜 이렇게 느려 진짜. 너무 느린 거 아니냐 진짜. 쎄네 나름. 여기 아니었어? 여기 아니었어? 여기였잖아. 죽이고 해야 되나? 이 건물이 아니었나? 자자 뭐지? 아 됐어. 나중에 하고 일단. 아 이건 아니지. 아 데려오자. 카쿄인으로 할까? 카쿄인으로 하죠. 카쿄인 일단 데려오죠. 일단 카쿄인 엔딩을 두 번째 엔딩으로 보고 이번에 이제 노말 엔딩을 보고. 카쿄인 엔딩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30이면은. 아 몰라. 솔직히 늦은 감이 있어. 학교 엔딩을 보는 거는 너무 막했어.
뉴타를 걸은 게 너무 컸다. 교인아 가자. 내가 그래도 가성비가 좋으니까. 14레벨이고 체력이 왜 이렇게 없냐. 내려갑시다. 폴라레프는 한동안 안 올려도 되겠지. 23이면 하나 먹고 가자. 치킨 라이스 먹고. 치킨맨 쇼킹볼로 죽이고 와서 상대를 하죠. 조사장치 없으니까 이제 좀비도 잡기 힘들고 많이 불편해졌네. 조사장치는 뭐 나밖에 안 쓰니까. 아 맞아, 이거 이벤트 있잖아. 뭐 이벤트 없다 그래. 그러고 보니까 이벤트가 안 나와 있는데 공략에? 항상 쏘시고요. 조금만 넣어서. 좋아. 벽면으로 가면 있다 그랬는데 잠깐만요. 아 여기 나오는구나. 거리가 따로 있네. 거리 탭이 있네. 잠깐만요. 스탠드 카디건즈나 조스케로 플레이하면은 사람을 치료해주고 볼 받을 수가 있다. 압둘 또는 조셉으로 동행하면은. 아 그래, 카쿄인으로 동행했을 때 카쿄인은 하나밖에 없네. 그러면은 카쿄인을 일단 올려주고 쇼킹볼을 일단 죽이고 하쿄인으로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죠. 이벤트가 생각보다 많네요. 열심히 해야겠네. 아 이거 아니지. 아 이거 좀 아니지. 어이, 확 들어오네. 어디야, 어디까지 온 거야. 어디야 여기. 먹고 가자. 이 레벨로도 잡겠지? 꿈틀거리고 있다. 보통 난이도인데. 자포자기 해야겠다. 갈 게 없으니까 지금. 어차피 뭐 있어도 마땅한 거 없고. 잘 들어갔죠 데미지 지금. 예쁘게. 얘만 잡으면 되죠. 중거리냐? 중거리여도 분노로시 맞아. 분노로시보다 센 거 없어. 중거리인데도 이렇게 반감되는 것도 너무 사기야. 정도가 있어야지. 좀 적게 반감돼야지. 원거리도 아니고 중거리인데 원거리는 거의 안 들어가고. 데미 진짜 세다 근데. 왜 이렇게 세냐? 아, 이렇게 센데도 안 죽는 게 더 신기하다. 너는 저기 치킨 먹어. 잡았냐? 아이씨 오래 버티네. 아직 제법인데. 내가 더 빨라? 하키인보다? 380원. 아 별로 안 준다. 이걸로 이제 올라간 거야 하키인? 아 올라갔네. 근데 그냥 올라간 것도, 커피 마셔서 올라간 것도 있고 일식 올라갔나 보다 둘 다. 빨리 가서 이제 거시기. 아 얘가 그거구나. 카디건즈 쇼킹 잡았고 동료 바꿔서 일단은 주문을 하고요. 조타로를 보고. 아 너 레벨업 했냐? 레벨업 하고 해야 될 것 같아. 나중에 나중에 하고. 솔직히 쟤는 레벨업 하기 쉬우니까요. 아. 조타로 보고 조셉 압둘손을 보죠. 압둘 솔직히 보지 말고 압둘 먼저 보고 조셉 보자. 조셉을 키우겠습니다. 조셉이 좀 강단이 있으니까.
일단은 얘로 얘로 편의점 가서 뭘 하라 그랬는데 얘로 잠깐만요. 저 동행하고 있을 때 편의점에 들리려고 하면은 편의점에 들리려고 하면은 이벤트가 나와. 자, 편의점 어딨냐? 편의점 어딨니? 기억이 안 난다. 아, 폴라레프는 쇼핑에 나온다. 여기 써 있어요? 안 알려주셔도 다써 있습니다. 들어가죠. 편의점인가? 알았다요, 여기서 기다릴게. 뭐야? 뭐야? 갈란드한테 처 맞으려고 이거. 그래. 어디서 말이야? 됐나? 이제 6인가? 아. 눈치 없이 이걸 들어오네, 눈치 없이. 야, 자세 무너지면 어떡해? 됐다, 잡았으면 됐어. 볼까? 뭐 얼마나 올랐을까? 3 올랐을라나? 그건 아니겠지. 1? 2 올랐으면 좋겠다. 아, 1이야? 아, 진짜 더럽게 안 오른다. 미쳤다, 진짜. 뛰어가. 그래서 폴라레프 몰빵하면은 작살나겠지, 나중에. 폴라레프 이벤트까지 한번 보고 오죠, 그럼. 빨리 가죠. 어차피 이벤트가 끝나면 레벨이 2업이 되니까 얘는 고정으로. 그런 거 생각하면 폴라레프도 높아지겠다. 나중에 가면은 다. 여기까지 올려서 스톱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쇼핑을 하면은 나온다 그랬죠? 너가 왜 여기 있냐? 나중에 보고 얘는. 녹차. 캐러멜. 녹차 하나? 머리 왁스. 사주죠? 오, 야, 이렇게 좋은 걸? 자, 파문 와인이라서 찔찔한가 봐. 어디 보자. 폴라레프 그럼 끝난 건가? 코코넛 주스 가게에서 야자할매 사 먹으러 가면은 아 그래? 코코넛 주스 가게에서 야자할매 사 먹으려고 하면 또 나온대요. 가죠? 두 개나 있네 얘는. 쟤는 그럼 뭐예요? 저장하고 조셉으로 만나야 될것 같지만. 됐다 가자. 야자할매 먹고 아앞둘 보고 보면 되겠다. 일단 가죠. 아, 얘 또. 미치겠네, 얘. 아유, 왜 이렇게 호전적이야? 꺼져. 데미지가 안 되네? 야자할매집 어딨어? 이거구나. 예, 감사합니다.
나 말이야. 심했네, 이거, 게임. 야, 하나 내놔. 별로 회복은 안 됐네요. 진짜 조금 됐나 본데. 볼까? 척척 쌓아가자. 아, 많다, 많아. 조타로 학교인 합쳐 10, 조셉 압돌 8, 폴라레 포에 12, 22네? 어, 괜찮은데? 무난하게 가겠는데? 이거 안 봐도 되겠는데, 더 이상, 오도 이벤트. 하다 보면 그냥 늘겠는데. 자, 이제 폴라레포 다 봤고요. 올라가죠. 그 구충. 자, 압둘과 이제 조셉인데. 압둘과 동행하고 있을 때 걔를 만나면 된다고. 아, 왜 숨이 차냐? 압둘과 동행하고 있을 때 걔를 만나면 된다. 모르는 사람 방이야? 뭐야? 구충 아니야? 뭐야, 어디 갔냐? 어디 갔어? 내 방인가, 여기는? 아, 여긴가? 아닌데? 뭐야? 뭐지? 어, 잠깐만, 뭐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위에 박스 하나 있던 데였어. 착각했나 보다. 아, 12층에 방이 3개 있나 보구나. 아, 그랬나 보네. 야, 사실 지금 채팅창이 꺼져 있습니다. 내가 끈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스크린도 봤고. 여기네. 앞으로 나와. 자, 잠시만요. 채팅창이 가려져 있어서. 압둘 쪽을 다 올려둘게요. 일단은 조셉 엔딩도 궁금하긴 한데, 솔직히 압둘 살려야 되잖아요. 저쪽으로 올려두겠습니다. 주타는 3회차부터 가능하다니까 2회차 때도 죽여야겠네. 거지 같은 경우를 다 봤나. 공원에서 배낭인가를 찾아주면 된답니다. 압둘 레벨 너무 높다. 너는 그냥 높은데 쟤는? 뭐냐? 우연히 찾아냈다? 저렇게 하면은 내가 훔친 것 같잖아. 내가 훔쳐졌다 버린 것 같잖아. 뭔 짓이야 이게? 걔한테 말을 걸래요. 너냐? 왜? 아, 그분 100연 100연. 자, 갈까? 아, 너 레벨업 좀 하고 싶은데. 살짝 아깝네. 딴거 뭐래, 조타로랑 카쿄인이 너무 낮아. 14니까 필요하거든요. 아, 물론 잠수함도 타면은 미지수로 올라가니까 그까진 걱정 안 하는데. 아, 불안하다. 몇이 올라갈지 모르니까 지금 올려둬야 될것 같기도 하고. 내가 좀 돌려둘 걸 그랬어. 정말 우리 걔 베란다 가서 짓고 있는 건가? 아니겠지? 15네, 조셉은. 어우, 쟤는 왜 이렇게 센 거야, 그럼 압둘은?
압돌로 보겠습니다, 빈즈. 자, 아, 너무 참난다. 자, 가려놓고요. 화면이 번잡해지니까. 없네. 공략이 없네. 공략에 조셉게 없네. 그래도 슈트롬 뭐지? 슈트롬? 걔한테 가면은 나오지 않을까요? 없는데? 안 써 있어요. 당연히 걔가 있겠지 그랬죠. 위였나? 야. 야, 대사, 야! 대사 없어? 한심. 아, 빈즈나 잡자, 그럼. 회복하고 잡아야겠다. 회복할 만한 데가 마땅히 없는데? 비밀 시크릿 밥전 없냐? 가죠. 벤지까지 잡고. 수준 진짜. 그렇게 오래 걸리잖아 여기서만. 지금 한 시간이야. 그렇게 더럽게 많아. 3자리 하나 놓친 게 너무 크다. 우리 3인데 잊지 않겠지만 그 도핑 가져가야죠. 들어와. 나 파문으로 담가버리겠어. 뭐래? 죽어! 그렇지. 65 파문 들어갔고요. 야, 뭐 파문 별로 들어가지도 않은 것 같은데. 에이, 이거 아니지. 일단은 스피릿 잡자. 그리고 빈즈. 에이, 이거 아니지. 야, 이거 뭐야? 야, 안 때려, 쟤, 그냥. 빈지 때려. 그렇지! 어디서 건방 죽인 말이야, 이씨. 죽어! 도망친 것 같군. 이다요. 뭐다요? 당했다요. 액다. 들어가진다. 쟤 잡아야 되네. 야! 이제 위부터 공격력, 방어력, 공격력, 지속력, 정신력, 스피드로 아는데. 아, 고민되는데? 공격력 살까, 그냥? 자, 공격 그냥 사자. 애매해질 수 있으니까. 됐다, 누가 샀죠? 몇이야 지금? 104. 쓰레기네. 110, 뭐 괜찮죠? 완력이지. 무적의 파워로 다 무쌍해버린다. 다 한 거 아니야? 다 봤죠 지금 이제? 혹시 모르니까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레벨링을 나중에 하죠. 여긴 너무 레벨링이 안 되니까. 카디건즈 했고, 우호도 했고. 카쿄인 했고. 뭐야, 나 남자 주인공일 때는. 어떤 거 상관없어, 상관없다네. 뭐 이제 없네요. 그냥 가죠. 가면 되네요. 빨리 가겠습니다. 보내줘 이제. 기나긴 이벤트를 보면서 잠깐 누워있는 동안 누가 대신 이벤트 봐줬으면 좋겠다. 아, 덥다. 내가 Z키 눌러야 된다는 게. 카쿄인이 디오의 부하다. 이렇게 애매하게 적어버렸어. 가짜 카쿄인이라고 하지 그냥 가짜라고. 그레이플라이는 내가 썼는데. 이거 이거는 다르지 않네. 같이 쓰러뜨리긴 했지만 막판 내가 쳤잖아. 아닌가? 변장하죠. 개따요. 필요 없잖아. 아, 솔직히 이건 필요하다. 아, 이건 하나는 필요하다. 하나는 있어야지 지금 진행하려면. 좋습니다. 트로피칼. 우게 쿨럭. 아, 이거 좀 쉴까? 말린다. 그만두라고 했다. 아, 뭐 조타로는 그만두라고 안 했잖아. 내가 했잖아. 가접을 할짝거렸다. 도둑 좀 했다고. 나 레벨링 많이 하긴 했는데 조타로 레벨링 안 해가지고 못 이길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아, 조타로는 가격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 될 것 같긴 한데 난 없잖아. 좋아, 좋아. 곤충 다리가 끙끙거리고 있다. 잘못 본 거야. 아. 갑시다. 난 높은 곳은 무섭습니다. 진심으로.
무섭다 그러고 케이블카 들어가면 페널티 받을라나? 아, 수영 못한다 그러고 물에 들어가면 페널티 받는다 그랬군요. 아, 그런가? 레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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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상하다요 이런 거 좀. 아 무슨 요를 쓰는 방식이 요에 대해서 완전히 정신병자잖아. 고무참 찢어졌다. 다크메시 안 한 지 꽤 됐는데 어떡하지 다크메시 하나. 발더스케이트 뭔가 좀 안 땡긴다 두 개. 절제를 의미하지. 그래요? 너무 진심으로 말했나봐. 들어갈 순 있겠지? 만약에 이게 조타로 레벨링 안해서 이길 수 있는 수준이면은 들어갔죠. 나도 일단 스탠드 사라고 됐어요. 약간 대사가 이제 이삭이로 됐는데? 아닌가? 몰라. 아 붙자 한판 떠. 공포로 시작하나? You understand? 높은 거에 싸우고 싶지 않다고. 야 진짜 체력 좀 봐라. 제가 나보다 그래도 빠를 거 아니야? 일단 회복시켜주고 생각을 하자. 다이아몬드 C를 써야겠죠? 다이아몬드 C를 살았으니까. 중간거리지? 아 근접이야? 근접인데 근거리가 안 먹혔나? 그래 척질 썼나 그래 내가? 아 바로 바뀌었다. 아 이름 들어가지? 마하라시 써 그럼. 나도 에이 뭐야? 아 근접 안 들어간다 그냥? 안 들어가네? 뭐지? 방어해. 속박됐다고? 야 끝까지 싸워. 점점 가까워진다 부담되게. 아 죽으면 안 되는데 쟤. 타인의 놈이라도 매겨야겠어. 아 이거 아까운데 500원짜린데 피하지 마시고요. 야야야야야 왜 이렇게 쎄 왜 이렇게 쎄. 아 난 때려. 때리고 와인 먹여. 와인 두 개나 있으니까. 그치 너무 센데? 상상 이상인데? 레드 갈란드 한번 때리고 싶은데 이거. 아 근데 맞을라나 이거? 일단 맥이고 마우라 때려. 안 통한다 마우라가. 아 이제 SP 바뀌는 게 너무 크다. 갈란드 때리고 러쉬 한번 때려봐. 그냥 쟤는 안 들어가는데 큰일 났는데? 쟤한테 걸렸나 본데 그냥 혼란? 아 좋죠? 분노러시 잘 떴네요. 철권 철권 통하네. 어느정도 방관이 있나본데 내가 자체적으로? 제정신 됐네. 철권 화났죠? 자 빨리빨리 둘다 채우자 둘다 채우자. 아이 아이템 많이 들어가게 하네 얘네. 자 분노로시 때리고 철권 때리고 이겼다 이건. 그치 2000에 800원. 야 대박. 2000 23 16 유성 파세 800원이면 개이득이지. 타네 놈 쓴거 생각하면 좀 극혐이긴 한데 돈이야 뭐 쌓이니까. 도 유 언더스탠?
아, 너무 좋다, 겸지천. 10마리 아냐, 인형. 대박. 다음에 조이 나오던가? 조이 나오면 또 조이 인형 막 죽여야겠다. 텐트 사이 정보 말이야. 능력을 몰라. 매달린 남자. 솔직히 행드맨 엄청 세긴 하지. 걔는 생긴 게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센데. 하긴 뭐 재질을 생각하면은 어울리게 생겼어. 아, 나한테 안 되지. 방심했다요. 뭔가 대사가 귀여운데? 방심했다 왜 대시라니. 하, 어디. 자기 이름 좀처럼 스스로 눈치채기 힘들지. 야. 그렇지. 이 정도 간지 나와줘야지. 솜사처럼 흩날렸다. 서프라이즈처럼 정확한 움직임은 없지만 힘으로 끌어당긴다는 경우라면 주특 기다요. 죽었다 너는. 에이, 진짠 줄 알았어? 중환자라고. 말이 안 나온다. 좋아. 더블 랠리어트를 손에 넣었다. 아, 이거 이렇게 얻었었구나. 아, 이렇게 얻는 거구나. 여기 이거 지나가야 얻는 거구나. 아, 처음 알았어요. 랠리어트 좋죠. 이제 계속 쓰게 되는 기술이죠. 저 찐득거리는 거를 날려버려야지 얻는 거구나. 아, 그럼 나 저기 안 들어가면 못 얻는 거야, 기술? 아, 그렇네. 처음 알았어. 이벤트 봐야 얻는 거네. 이벤트 기술이구나. 잠깐만. 위에서 다요라고 하니까. 저렇게 먹는 사람이 있을까? 아, 체리는 나도 좋아하는데 좀 오버 아닙니까? 아, 체리 맛있지. 이거 이벤트 다 봐도 첫 회차에서 좋은 엔딩 보긴 힘들겠다. 야, 인도가 고양이 네를 옆에 두고 지금 그런 드립을 쳐? 노인네가 아주 이제 미쳤네. 아, 고양이를 옆에 두고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조금 티를 내면 안 되지 좀. 근데 저거 보면 좀 심하긴 했다. 좋은 나라죠? 이래서 좋은 겁니다. 누구 연맥이나. 뭐야? 아, 됐다. 문 저쪽이야. 좋아요. 이벤트 보죠. 바로 연속 이벤트네. 굳이 얘기하자면. 가리고 보겠습니다. 화면이 번잡스러워지니까. 이제 여기가 끝나고 잠수함 루트로 가니까. 자, 헤이 마마가 나오고,
열매 파밍이 가능하다. 열매 파밍이라는 게 있어? 볼까? 일단은 카쿄인을 데려갈까? 카쿄인도 레벨 낮으니까. 아니 안 돼 안 돼. 아, 다 데려가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잘 생각해보자. 카쿄인 데려가자. 어차피 이거 다음 잠수함이면은 지들 알아서 레벨업 할 거 아니야? 카쿄인 데려가자 그냥. 카쿄인 어딘지 기억이 안 나지만. 아 저쪽 앞이었나? 아 저 조셉이랑 일로 가면은 아 일단은 열매부터. 아 큰일났다 나 어떡하냐. 어떡하게 도망가면 되지. 어 위험한데 얘는 센데 이제. 조셉부터 할까? 아니야 아니야 열매. 아 조셉으로 열매 화명하자. 가자. 이거랑 조이가 여기 있는데 어디였더라? 아래 있었나? 아래 있었지. 맞아 뭐 팔았었지. 검은 사과 같은 열매를 베어 물었다. 손목 안으로 파고들 이 스탠드. 아 이거 좀 오바죠. 너무 직선으로 도망가는 거 아니냐? 원래 안 그랬잖아. 별로 안 달았어. 아래에 있는 NPC까지 갔어. 야, 나 대박인데 미치는? 줌펀치 근거리 파문질주. 어디서 주먹을 맞고. 그치 한방이네. 검은 열매. 검은 열매 파밍 좀 해볼까? 검은 열매 이게 좋은 거야? 봐도 모르겠는데 솔직히. 조이를 먼저 보는 게 날라나? 아 조이 인형 파밍을 하고 싶은데 인형이 없잖아 그냥 이 맵에. 그러면 그냥 가죠. 어 음식 하나 먹고 가고 싶은데 음식이 없잖아 이 맵에. 가자 그러면. 아이도 먹고 음식이 많으니까. 어 이렇게 뭐 가죠. 대사가 아주 정상적이야. 아 휴대식량 많으니까 여기서 파밍하겠습니다. 권총이 발사돼서 뺨을 스쳤다. 아 이제 반일걸들이 마법 현대무기 쓰죠. 검 같은 거 썼다가 EX 겸치 많이 주겠지? 레리어트가 있으니까 나는 이제 속도 더 빠를 겁니다. 아마도 레벨업도 많이 했고. 아닌가 아직. 배리어. 야! 에이 이거 아니지. 아 위험한데 이거 속도로 해야겠는데? 아 이거 많이 위험한데? 안 맞는데? 그렇지 일단 먹었고요. 272, 255 수류탄 괜찮다? 어 괜찮다 의외로. 가자 가자. 어 저 조셉 이거 하기 전에 나 그 압둘 이벤트 보고 파문 갖고 왔어야 되는데 뭐 어쩔 수 없고요 이미 늦었고. 아, 속도를 올려야겠다. 데미지는 충분히 나오는 것 같으니까. 도망친다를 합시다. 어, 속도를 올려서. 야, 더 빨라야 돼. 빠르면서 원턴이 나와야 돼. 랠리어트.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건 상상 못 했는데. 아, 난순가 본데? 어, 괜찮다. 어, 돈도 많이 주고 나쁘지 않다.
잡고 렐리어트 때리고 황매하지 말고 어차피 아 황매 해야 되나? 아니 이거는 근거리 극딜을 넣어서 잡을 생각을 하자. 아 진짜 폴레프트가 좋았어. 힘들다. 숨탄 좋긴 한데 숨탄은 좋은데 근데 거기서 파밍하고 여기서 쓰면 되니까 아, 나쁘지 않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자 이거 저 너무 많잖아. 아 이거 못 버티는데 내 회복이 못 버티는데 이 정도면은. 아 이거 아니지. 아 정확도가 너무 혐의야. 은빛 파문질주 다 그냥 여기서 배수의 진을 쳐? 뭐하냐? 요새 뭐 힐러니까? 에이 이거는 좀 거시기 하지 이러면. 잠깐만 어, 마오라 러시하고 아 그럼 회복이 아직 안 나왔네? 좋아요. 레벨업 하냐? 네 마리 정도? 넌 일단은 지가 알아서 잘 하고. 네, 제가 문제네. 우롱차. 하나밖에 없어? 야, 큰데, 이거? 너무 아꼈나봐. 때리고 너가 잡아. 뭐 파문이 흐른다. 좋아요. 잡을만 하죠. 아 잘 생각해. 잡을만 한 건 맞아. 근데 너무 세. 밸런스도 좀 안 맞고 보병이다. 아 이거 뭐야 얘가 왜 이러는 게 나와. 분노를 때리고 확장으로. 은빛 혼란. 에 이거 아니지. 그렇지. 은빛 은근 좋은데? 어 경험치 너무 안 준다. 전투력에 비해서. 자 호흡하고. 아 야 왜 그래. 종료하면 안 돼. 저장해. 어휴 아직 모른다. 아직 버틸만 하죠 나름. 여기서 올려두는 게 가장 나은 것 같다. 그래도 그나마 조세비를 올려두려면은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다 맞아라. 그렇지. 밀리언 스핏 파밍하는 종로인데? 근데 밀리언 스핏 데려왔으면 진짜 꿀 파밍이었을 텐데 아깝네. 아 조세비 무너진 건 상관없어. 그렇지. 어 허밍포프 램 파문. 어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레벨업도 많이 됐고. 어 보자. 아 되냐? 아 이거 단일이었어? 어쨌든 잡았으면 됐어. 자포자기로 한번 잡아볼까? 자포자기 될 것 같은데. 자포자기만 되면은 만화 소모량 적어지지. 어차피 많아 써야 되고. 괜찮네. 어 자포자기도 괜찮네. 조셉이 느려서 약간 문제가 있긴 한데 실러는 믿으면 안 돼. 야 많이 잡았다. 많이 잡았다 진짜 많이 잡았다. 들어와 보병. 은빛. 야야야 이거 아니지 이거는. 야야 이거 왜 이렇게 세냐.
마오로 러시. 아. 개소네. 티밀 기술만 나오면 딱 좋은데. 많이 아끼면서 싸웠어. 이 정도면은 많이 수전노야. 괜찮아. 다 덤벼, 다 덤벼, 다 덤벼, 다 덤벼. 다 죽인다, 다 죽여. 다 파밍이다. 올 파밍이야. 야, 왜 이렇게 느려, 또. 아, 다 안 맞아, 또, 씨. 어우, 열받네. 황미아랑 잘 조화를 이뤘어야겠어. 와, 이거 너무 헬이잖아. 그냥 랠리어트 써야겠는데, 이 정도면? 덤벼. 어쭈? 분노러쉬, 방어. 어차피 두 번 칠 거면은, 이렇게 잡자. 방어하자. 반감해, 어. 방금 된거 아닌 거 같은데, 고정이라 그런가? 기간단총. 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로. 그렇지. 춤추는 애들이랑 못 싸우네? 멜리어트. 야, 왜 더 빨라지냐고, 얘네. 내가 더 빨랐잖아. 그렇지. 달콤. 됐어. 슬슬 완성을 시켜놔. 됐다. 다 덤벼, 다 덤벼, 다 덤벼. 다 덤벼. 그렇지. 얼마나 좋아. 몇이야, 조셉? 17. 아직 17이야? 노인네 레벨업 더럽게 안 돼, 진짜. 뭐야? 야, 자포자기로 잡자. 자포자기. 황매화. 잘 떴는데. 18레벨. 자포자기. 황매화. 아, 이거 아니지, 야. 어쭈? 버텨? 이 명중률 낮은 건 진짜 극혐이야. 이거는 레벨업 해서 파밍해도 진짜 안 맞는다는 거 아니야? 안 맞을 때 되면은. 얼마나 혐이야. 그렇지, 그렇지. 다행이야. 잘 먹었어, 겸치. 지금 뭐냐? 아, 이 정도 될것 같다. 아, 보병이야? 보병이면은. 어우, 야, 세상에. 딜 좀 봐. 다 잡았다. 좋아, 깔끔하다. 덤벼! 풀어갈 수 없기는 이미 다 잡았는데 말이야. 쟤 뭐라 그랬지? 중거리야? 오버드라이브. 아, 데미지 구린 것 봐라. 파문 수준. 중거리 파스탄으로 잡아야겠죠? 상태 이상 걸리는 거 너무 좋다. 오, 오버드라이브. 예상 못한 고전에. 그렇지. 겸치 달달하게 빨아줍니다. 미니 바주카포 수류탄. 좋은 거 나왔죠? 바주카만 나와도 이득이지. 나랑 대사가 똑같아. 이제 없다 왜 쟤도. 자, 잡았고요. 일단은 잡은 건 좋아요. 잡은 것까진 좋은데 이벤트 좀 보자. 이제 중간 보스 이벤트는 다 끝났잖아.
캘거타의 거리. 자, 이러면은 이제 잠깐만요. 일단은 조셉 이벤트 먼저 봐야겠죠? 너무 복잡해. 이벤트 보는 게 너무 힘들어 이거. 이거는 아, 여기서 시작이야? 아, 그래도 먼저 보러 가야겠지. 밥 없냐, 밥? 나 싸게 좀 올리자. 밥 없니, 밥? 밥 없니? 밥 없니? 밥 먹는 데 없니? 뭐 있다이냐? 아이 뭐야? M살자 따위를 갖다 놨어. 저 밥이냐? 그래 커리 내놔. 좋아 풀. 250에 풀면 나쁘지 않네. 내려갑시다. 오. 야 뭐야? 왜 안 가져? 아 뭐야? 줄거리. 허밋 비트.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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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340, 280 나쁘지 않네요. 솔직히 그렇게 많이 주는 건 아닌데. 아, 왜 안 돼? 뭔 짓이야? 잠깐만요. 왜 전단지 못 봐? 왜 못 봐? 아, 내려가는 거 종료는 다 될 거 아니야? 나 저번에 죽였을 때도 봤는데. 8비트. 그렇지. 그 나름 괜찮게 먹는다. 나름. 아 잠깐 이거 왜 못 봐? 이런 거 있어. 이해가 안 되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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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살짝? 아, 이거 참. 나 내려가게 해주세요. 뭐야? 무슨 개짓거리야? 야, 뭐야? 내려가. 안 내려갈 거야? 왜 안 내려가? 이해가 안 되네? 아, 됐고, 이벤트나 보자. 앞들 이벤트 보죠. 앞들 저쪽에 있던가? 아, 앞에 있네. 바로 옆에 있네. 일단 회복 좀 하고. 아이. 좀 여기 있었죠. 너도 이벤트 봐야 되는데 왜 안 넣어주시는 거야? 좋아. 좋아. 이벤트 봐주고요.
팔아봐 칼 좀. 그딴 거 없음. 책방. 책방 어디였지? 여기였나? 뭐냐? 그냥 다 사는구나. 그냥 보이면은. 또 레벨은 올릴 필요 없을 거 아니야. 침묵지는 몰라도. 에이. 저쪽 때리고 가네. 꼭 저거를. 책이나 사러 가자. 압둘만이 이제 파문의 책을 알려준대요. 왜 저렇게 돼있냐? 아 일로 가는 거구나. 그렇구나. 아 인도로 가는 거구나. 책 어디서 읽더라? 나 그, 저쪽 동네 아니었나? 여기였나? 동네가 안 보이는데? 아 좀 그만 덤벼. 아 이벤트가 기억이 안 난다. 촛불이었던 것 같은데 진짜. 저기는 뭐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조셉이랑 가자. 문제 해결하고. 이렇게 가는 거 보면 어찌 이상하더라고. 안 가질 리가 없는데 말이야. 에이, 이거 조금 거시기 하죠. 이러면 스탠드, 아, 스탠드가 아니라 파문. 그렇지, 물 던지고 있어. 여기서 어떻게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뭐야? 이벤트가 자동 나온다는데? 좀비들이 날 알아보면서? 나온다고? 안 나오는데? 아니 이거 한국에서 슈트롬 그거 이벤트 보면 나온대요. 안 나오는데? 1일차는 안 나오나? 저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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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깄다! 스피드웨건 있다. 야, 야, 뭐, 여기로 왔어, 얘는. 뭐냐? 스피드웨건? 한가가 아닌 것 같구만. 디오 힘의 영향인가? 디오 브란더 말인가? 한가할 수 없는 이로군. 자세히 들려주게. 오! 동료 됐어. 개웃겨. 야 이거 뭐가 더 할 만 나겠는데. 부메랑 칼날 보자. 실탄 발포. 야 너, 너무 레벨 너무 낮다 근데 인간적으로. 이 레벨이니까 지지 이런 애들한테 한심아. 자동이야? 싸우는 거? 골 때리는 놈이네. 레벨도 안 되는. 아, 뭐야? 그만 덤벼. 뭐였지? 이거였나? 뭐였지? 기억이 안 나는데? 허위피트였지? 야, 데미지 갑자기 감소됐어. 그렇지. 파문치료!
진정해, 불 끄는 지혜. 얘도 힐러인가 본데, 솔직히 힐러도 아니지, 그냥 쓰레기지. 쓰레기. 잠깐만요. 혹시 그냥 가면 안 되나? 아, 호텔로 데려가면은 이벤트가 돼. 아, 그렇구나. 그러고 보니까 스피드웨건 젊을 때면은 완전 다른 시대네. 슈트로하임은 2부지만 젊은 스피드웨건은 1부잖아. 그렇네요. 아이고, 책 이벤트 여기 있구나. 여기 있는데 내가 못본 거야? 어딨냐 여기? 아, 거의 끝쪽이구나. 애매한 데 있네, 그럼. 미웠다. 레벨 좀 하고 갈까? 하고 갈까? 몇 마리만 잡을까? 야, 토니오 있네? 아이, 도망가. 토니오야. 아, 이거 필요 없어, 솔직히. 이것만 있으면 될것 같은데? 다 필요 없어, 이것만 있으면 돼. 250짜리 살짝 궁금한데? 야, 그냥 가자. 250짜리 250원이면 나름 쓸만한 것 같은데? 엘리어트, 허비비트. 칼날 모자. 개 웃기는 능력. 그렇지. 해독의 지혜. 얘 그냥 상태 이상 해제해주는 애다. 카디건전데, 카디건전도 처음에 상태 이상 회복 기술 막 가성비 좋게 나왔잖아요. 그런 느낌인데. 말이 좋아서 가성비 좋게 귀찮게 나온 거지. 스킬 다 거의 뭐 쓸모없는 것만 나온 거 아니야. 얼음을 녹이는 지혜. 지식이네. 근데 이 레벨이면은 나중에 나와도 쓸모없을 거야. 나 레벨업해서 나오겠지 나중엔. 레벨링 하지 말자. 데리고 다녀도 의미가 없다. 그렇지. 에코지하이 26, 10 건달 호출. 전기를 피하는 지혜. 뭔데? 전기를 피하는 지혜는 또 뭐야? 지금이 1989년이라고 100년 뒤로 날아갔단 말이야. 농담하지 마.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내가 알기로 스피드웨건은 오래오래 건강히 살다가 늙어 죽지 않았나요? 저는 스탈린그라드 전선에 싸우고 있었지. 독소전쟁에 관한 기록은, 그 어떤 기록을 자네가 찬전했던 기록은 없었어. 아, 얘는 이제 의문사라기보다는 행방불명에 가까운데, 할아버지 함께 여행했던 스피드웨건이라며, 젊은 시절 스피드웨건은 실종되었던 것이 아닌가. 아, 맞아. 얘네랑 처음에 얘가 납치해서 막 산타나 그랬었지. 과거의 인간을 불러오는 힘. 별게 다 있네. 쓴 사람이 일이 가능할 거다. 과거의 인간을 복제하는 힘. 그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야, 이거 이런 이벤트가 있네? 재밌네. 잠수함으로 가야지 이제 조셉 동료가 또 나온대요. 여기까지 본 다음에. 아, 야, 쿨한데? 트로아임 스피드웨건. 그 슈트라임이 따라오고 있었다는 게더 웃긴다. 편의점에 있는 이유가 있었구나. 치죠? 채펠리게. 걔도 나오는 거야? 재밌겠는데? 난 개인적으로 쟤는 일단은 보기에는 스탠드가 더 멋있는데, 뭔가 화분이 더 좋습니다. 그냥 취향적으로. 드래곤볼 같잖아요? 취향 차. 와, 이벤트 봤어요. 우호도 2 올라갔대요. 이거 보면은. 오, 야, 조타로는 왜 저렇게 높냐? 18에, 10에, 28에, 이미 30이네? 대박. 가자! 나 판문점 좀 알려줘. 술만 잘 먹이면 꿀 빨겠는데? 조타로는 높으니까 따로 안 먹여줘도 되겠지, 뭐. 상관없어요. 괜찮다요. 그렇게 재밌어요. 아, 됐다. 보자. 다음 이제 뭐 하면 되지? 자, 호텔 위쪽으로 가서 노점상에서 책을 구할 수가 있다는 했죠. 카쿄인 이벤트 안 했네. 카쿄인 거 일단 하고 오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게 이제 조셉 건데 조셉 거 봤죠? 대장간도 했죠. 아, 조타로에서 노점상 이벤트를 본 다음에 고철 3개를 1500엔 구입을 하고, 저기 발전기로 가면은 경험치를 얻을 수 있대요. 근데 우호도 안 올라간대. 우호도 필요 없음. 아, 우호도 없으면 됐어. 트럭에 치여서 흡혈귀인데 떨어질 수도 있다네. 그러면은 나 이제 카쿄인 이벤트만 보면 끝나는 거야? 압둘, 조타로, 얼굴 흉터 알고 있다. 호텔 위쪽으로 가면 우어도 카페인만 보면 되네, 진짜로. 좋은데. 쿄이나, 레벨링 좀 하면서 가고 싶지만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번 이벤트 끝나면 나는 이제 아웃되잖아, 이 멤버에서. 잠수함 갈 거니까. 그럼 필요 없겠지, 뭐. 레벨 26이나 되고, 30을 찍어야 될것 같긴 해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제 돌격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 전투 될것 같긴 하거든요. 좀 거기 가면 전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조셉 이벤트를 봤기 때문에 파문사를 동료로 데려올 수 있대요. 기존의 가라 조합에서. 그런 것까지 계산하면은 더 세겠지. 그쵸? 학교인 데려가서. 이미 이제 엔딩은 가능한 우어도까지 올라왔다고 해도 될라나? 이기가 마이너스지 않을까? 나 싫어하잖아. 이기만 합류하면 이제 풀멤버잖아. 그럼 이기가 문제네. 100연.
안나 쉐키. 그리고 이렇게 많이 봤는데도 카큐인 볼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팔 수가 없어요. 수국이 아름답죠. 돈노밭 좋은 곳이네. 꽃 이름도 알아? 꽃 이름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야, 어떻게 180종이 넘는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걸 알고 있냐? 22개인데 그중에 여기 어디 뭔지 알고 있다고. 신기네. 보라인가? 하필 아니야, 업하지 마. 내가 업할 때가 아니야. 이벤트 다 봤으니까 호텔로 가면 되겠죠. 돈도 충분하고. 그냥 보면서 잠수함부터 간 건 처음이잖아. 예, 가게 되는 건 처음이네. 가봐야겠다. 진짜 다 본 거 맞아? 너무 불안한데 나 이거 이렇게 하니까. 잠깐만요. 다시 보자. 싱가포르가 아니라 캘커타. 블랙 아이드 피스 잡았죠. 조이 잡았죠. 거리에서 책 먹었고 카큐인 했고 조셉 했고 압둘 했고 조타로는 이거 안되고 필드 됐다. 그러면은 가면 되겠다. 이제 뭐냐, 조금만 먹어둘까 하나? 짜이 애매하게 앉혔네. 갑시다. 벌써 15세이구요? 떠나죠. 회복 아이템은 이제 잠수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 이벤트가 긴데 다 보고 가야겠네. 뭐야 막대기는. 12시 4분. 돼지가 얼굴을 내밀고 있어. 진짜 저래? 야, 좀 끔찍하다. 인도 너무 비하하는 거 아닙니까? 거의 뭐 인도에서는 진짜 싫어하겠는데 인도인들은? 인도인들은 언어가 달라서 못 볼라나 이런 만화? 야, 실버 체리언 이펙트는 아무리 봐도 너무 편파적이야. 쟤만 있는 것 같아. 저렇게 캐릭터 나오는 건. 하긴 뭐 쟤는 이제 기술 자체가 저러니까 뭐 어쩔 수가 없긴 한데. 오라오라처럼 이제 칼로 만들어주는 것도 좋았을 텐데. 있나 그런 거 이미? 저장. 저 행드맨의 존재를 보고 복수를 하러 가는 거죠. 여동생의 복수를. 근데 압둘한테 지랄이야. 폴라레프 레벨 높아서 엔간한 건 이길 텐데 이제.
홀라이프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쫓아가면 제가 이제 여기서 아웃되거든요. 그래야지 우승자 증표 하나 더 먹기 때문에. 아, 물론 원작 루트에서 조이를 죽이고 핵폭탄을 받아서 핵폭탄을 다뤄서 엔딩을 보는 것도, 아예 핵폭탄을 다뤄서 이제 디오를 필드전을 제거를 해서, 아니요? 않겠다. 손대지 않을게. 좋아. 침묵시로도 다 해놨기 때문에 이번에는 카케인 루트를 안 타겠습니다. 카케인 루트를 타서 뭐 카케인이랑 같이 해서 뭐 5인고 그런 거 안 할게요. 실버 체리어 나누비스를 잡아야 되니까. 아, 일단 개부신을 못 잡는다고 생각하고 4개까지만으로 생각을 하자. 4개까지만 해서 얻는다고 생각하면은 총은 칼보다 강하다. 뭐야, 쟤 갑옷 쳐내려면은, 총알 쳐내려면 갑옷 벗어야 돼? 야, 조타로는 그냥 손가락으로 잡던데. 레드 갈란드. 가장 궁금한 게, 내가 디스크 상태로 해서 더월드를 처음에 조철한테 알려주면은 이제 미래를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진행하면은 상대 스탠드 다 능력 아는 걸까? 기억이 있어서? 아, 궁금하다. 그걸 보기 위해서 지금 50시간 넘게 버리고 있기 때문에. 금방 말을 할 거야. 눈을 뜰 거야. 이렇게 허망하게. 원통함을 참고 도망치란 말이냐. 이게 이해가 안 돼. 왜 이거 이벤트 다 보여줄까? 이게 구형신 쪽으로 가면은 이제 이벤트가 안 보여지거든요. 그냥 알아서 클리어 하더라고요. 지들끼리 그냥 다 생략해서, 스킵해서. 근데 왜 얘네는 다 이렇게 보여줘? 보고 싶지 않은데. 미나토의 마음을 헛되게 하지 않겠어.
세이브 한 번만 시켜 중간에. 야, 내가 여기서 리타이어 되니까 이제 솔직히 압돌이랑 홀로레프로 접점이 거의 없잖아요. 식당에서도 내가 해치웠고 다 골쳐서 합류도 안 했지. 압돌은 이것도 희생도 내가 했고 그러면은 뭐 걔네들은 따로 노는 건 따로 부합인데? 범퍼에 비친 행드맨이 폴라리프에게 칼을 휘둘렀다. 물에 들어가면 안 되지 않나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물에 들어가면 물 속에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은 탁해서 안 되나? 저런 물로 이제 쌀국수 하는 거 아니야? 아, 베트남이 아니니까 다른가? 비열한 자식. 제이 가일 이렇게 말하고 해치우는 거다. 나쁜 일을 하는 스탠드사를 해치우는 스탠드 경찰. 엔딩에 그런 게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돈은 누가 줘? 조셉이 주나? 조셉 부자니까 뭐 조셉이 주겠지 뭐. 그러니까 완전히 조셉은 그럼 자원봉사단이네. 남들이 모르는. 말이 넘어왔어요. 스탠드 경찰. 스탠드 경찰이라 그러니까 스탠드가 경찰인 것 같잖아. 자기 스탠드 더 잘 알겠지. 저런 거 보면 쟤는 스탠드 성능도 되게 높아. 카큐의 생각. 야, 야, 폴라드 체력 많은 것 봐. 그렇지. 주머니에서 그 말을 꺼냈다.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궁금한 게 있는데 스탠드로 다른 거지들 쳐낸다거나 카큐인으로 피해서 본체 때리는 건 안 되나? 딴 거보다 카큐인은 위로 올라가서 그 에메랄드 스플레이 쓰면은 이길 것 같은데. 어차피 이긴 건 똑같으니까 뭐 어떻게 이겼으면 됐지 뭐. 그렇게 안 될라나? 그런 공격 당할라나? 저장. 정신이 드나? 오 여기 슈트로하임이랑 스피드웨건 있어. 대박. 폴라레프는 무사한가요? 압도신 잘못이 없어요. 아, 여기서 집에 돌아가는 엔딩도 있다는데. 그냥 여행 계속 하고 그냥 보지 말죠. 집에 돌아가면 리타이어 되는 엔딩이래요. 볼 필요가 있을까요? 있을 것 같다. 감사합니다요. 돌아갈까? 그리고 나는 일부러 돌아갔다. 가족들은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집을 비웠던 나에게 크게 화를 냈다. 노래가 없어. 노래가 없어. 엔딩 노래가 없어. 상원의원 엔딩은 있었는데. 이런 엔딩도 있군요. 그냥 이렇게 해서 끝났네요? 뒷영상 없을 것 같은데 좀 볼까? 근데 뭐 당연히 조타로는 성공했겠죠? 내가 뭐 있으나 마나지 솔직히 말해서. 스피드웨건이랑 슈트라임도 합류했는데. 끝! 배드 엔딩 그리고 일본에. 자 이렇게 됐습니다. 뭐 이어서 가면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 정신이 드나? 이번 시즌에. 움직이면 상처가 벌어져. 괜찮아. 방금 카페에 연락이 왔어. 무사히 적을 물리쳤다고 한다. 일주일은 걸리지. 아, 카쿄인도 그러면 안 죽은 걸 알고 있었던 거야? 제치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하긴, 야, 근데 똑똑하긴 하다. 그 상태에서 가만히 살아있다 그랬으면 노렸을 테니까. 여행을 계속한다. 계속하겠다요. 마무리 잘 끊어야겠죠? 좋은 생각이야. 스피드웨건제도는 허플 움직이면 위치가 탈로나 버려. 바보는 아니니까. 스탠드가 보이지 않으니까 스탠드를 볼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러면은 스탠드 못 보는 애들 슈트로하임이나 스피드웨건은 스탠드 못 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못 때릴라나? 갑부로 잠수 한 마리야. 강력한 녀석으로. 아, 가라시랑 걔가 안 하고 얘가 오는구나. 야, 개꿀잼이네 이거.
너희 호위 이 슈트라임에게 맡겨라. 얘네 같이 여행 가다가 리타이어 되면은 기둥의 남자는 전부 갈기갈기 조각을 내주지. 야. 진짜 딱 위치가 그거네. 가라 역할을 이제 슈트라임이 하고 그 힐러 여자 역할을 제가 하는 거네. 그럼 가라앗은 나중에 나오나? 이 빈지 이벤트 볼 때? 야, 대박인데. 잠깐 쫓아왔다구. 여유가 있구만, 니들. 난 태풍 안 통해. 거울의 스탠드 이길 리가 없잖아. 무적의 행드맨에게. 좋아, 보고 오지. 1등보다 넘버 2. 이게 호로스의 인생 철학이다. 불만인다. 호로스 너무 약한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쟤는 아닌 것 같아. 면서 이미 알고 있다. 유치는 간소하게나마 매장한 것 같다. 저 말을 이야 낙타야 저것도 왔네. 갈색의 여성. 야 저걸 놓치는 게 말이 안돼 조타로가 그냥 주먹으로 그냥 팍 날려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조타로면? 팔좀 보여주게. 그래. 대박이다, 근데. 나의 부상은 모두 완치됐고. 양손에 이제 1부 설명 중이랑. 2부에 이제 인기 되게 많지 않았나? 슈트라임? 슈트라임 매력 덩어리였지. 아랍에 가면은 대사도 약간 재밌게 잡혔는데? 다이너마이트 5개, 다이너마이트 5개만 있으면 되잖아. 휴대용 식량 30개, 새우 30통, 부채딘, 아, 타이네놈 10개, 빨간 양이랑 알부채 5개씩, 2만원. 스피드웨건 레벨 올라갔어요. 슈트라임 20. 보자. 나 113에 57, 96, 86. 야, 나보다 데미지 높아! 미쳤어! 레드 갈란드보다 데미지가 높다고? 그럼 최강이네 얘가 데미지는? 미쳤네? 얘는 그냥 찐다고요? 좀 심하다 레벨이 낮아서 그런가? 아니 나 레벨이 6이 더 높은데 나보다 데미지가 높다고? 이건 오버 아닙니까? 바주카포 있다. 바주카포가 그냥 있네. 마나도 나보다 높네. 야 뭐야 왜 이렇게 세냐 얘? 체력도 나보다 훨씬 높아. 오우야 넌좀 구데기다 야 해독의 지혜. 건달 호출. 여행 도중 만난 건달을 부른다. 야, 이거, 얘도 힐러로서 그게 있네. 야, 슈트라임이 너무 센데? 나보다 데미지가 센 게, 하이한 디오밖에 없다 그랬는데, 레벨 6차 해놨는데 나보다 세면 그냥 센 거네. 야, 얘가 나보다 세네. 야, 대박이네. 됐고. 새로운 지역이 왔고요. 여기서 보는 이벤트가 좀 많은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 잠성 루트로 합류를 했고요. 전이랑 다르게 이제 아는 녀석들이 동료가 됐어요. 전에는 뭐 뜬금없이 특수부대 요원들이 나왔는데 아주 좋습니다. 오히려 더 재밌을 것 같죠. 다음에서 가도록 하고 저는 1시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1시간 뒤에 이어서 갈지도 모르겠어요. 뿅.